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좀 눈여겨볼 만한 글로벌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이 중국에서 발표된 GDP 성장률이 뭐 세계적인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데요. 수치를 봤을 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할 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뭐 서프라이즈, 쇼크를 준 거고요. 지난해 4분기에 중국은 7.9% 성장을 했는데 1분기 성장률이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8%에 못 미쳤죠. 그렇지만 이 숫자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숫자 자체는. 올해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목표치는 7.5%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경제 이 성장 탄력이 예상보다 좀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걱정거리인데요. 뭐냐면 중국이 지난 1분기 동안에 신규로 대출한 자금이 2조 7,500억 위안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11.84% 증가한 것인데요. 대출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합치면은 6조 1,600억 원 위안이 시장에 풀렸는데 이렇게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2007년도 통계를 보면 신용이 1위안이 늘어나면 중국의 GDP가 0.8위안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는 1위안이 신용이 늘어났을 때 0.3위안밖에 GDP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장 탄력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돈이 이렇게 풀려나가고는 있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부가가치 생산이 아닌 뭐 투기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다른 부채를 갚는 용도로 이 돈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이 고정자산 투자가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버블이라는 같은 그런 투기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은행 부실 채권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었군요. 저희가 일부에서 GDP 성장률을 두고 뭐 급격히 그 성장 추세가 꺾이진 않고 완만하게 그래도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가 봐야 되겠죠. 이번 중국 GDP 발표 특히 수출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 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통계에 대한 불신인데요. 네. 전문가들이 중국 성장률을 8%로 예상할 때에는 1분기에 중국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당초 1분기 수출 증가율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8%에 두 배가 넘는 18.4%로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성장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그동안 이 수출의 기여도가 소비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일단 드러났고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수출 통계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중국의 통계 지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 쇼크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좀 어떻게 분석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네. 중국 뉴스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금이 직격탄을 맞아서 33년 만에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이어서 뭐 옥수수라든가 원유 또 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인 것이 이런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불러왔고 키프로스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각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유로존의 중앙은행들 금 매각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이제 금값 하락을 자극을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일본의 엔저 정책이라든지 이런 돈을 뿌리는 정책이 실물 경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원자재 시장에서 먼저 이런 징후를 발견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금과 원자재 가격 하락의 배경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